오늘은 제일 간단한 표고버섯 볶음 만들어 볼게요. 정말 간단해요. 우선 양파 4분의 1, 파는 조금 큼직큼직하게, 그리고 저는 표고버섯 볶음할 때 물을 좀 넣어요. 조금 더 촉촉한 느낌이 있더라고요. 물 넣어서 하니까. 간장, 후추, 맛소금, 굴소스, 끝. 엄청 쫄깃쫄깃해요. 얇게 썰었는데도 쫄깃쫄깃한 식감입니다. 간이 아주 딱 좋아요. 근데 이것만 계속 먹을 순 없어서 집에 가 싸갖고 가서 먹어야겠다. 제일 간단한 표고버섯 볶음. 취향에 따라서 청양고추 드셔도 맛있거든요. 그렇게 한번 드셔보세요.